이번에는 정순신 씨의 뒤를 이을 이동환 이분의 운이 좀 어떤지. 어이 뭐 제복도 많고 인복도 많고 명예도 많을 거고 거기에도 가정이 조금 시끄러울 거야. 그 양반이 만약에 10월 7일이라면은 그 양반 자체로야 뭐 크게 흔들림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분 운세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. 금년 내년이 가정적으로 시끄러운 일은 있겠지만 그게 뭐 크게 그분한테 명예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기스야 날 수 있겠지만 크게 치명타 같은 건 없겠는데 분명히 빛이 났던 사람일 거야. 빛이 있었든 났던 사람이니까 또 그만큼의 빛을 다시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분이.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. 지금 뭐 아들 때문에 좀 그걸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크게 뭐 이슈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분 자체적으로 뭐 자식이 됐건 가정이 됐건 뭐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크게 뭐 잘못되거나 이분 자체가 이동관이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거나 뭐 그런 건 없겠어. 운이 좋다? 그 사람의 개인적 운이 좀 괜찮아.